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이번 주는 금리와 결정된 이슈가 좀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번 주 중국의 이제 그 기준금리 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1월 이제 대출우대금리 LPR을 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동결을 하거나 소폭 인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한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단 뭐 변동성이 있겠지만 금리에 대한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좀 않을 것 같고 한국금통위도 이번 주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지금 0.25%포인트인지 0.5%인지 지금 여기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0.25% 베이비스텝이 유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에 대한 그 이슈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다시금 실적의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다시금 도래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. 최근에 증시는 2500선 포인트까지 근접을 했다가 일정 부분 좀 다시 조정을 받는 등 일정 부분 단기 과열권에 좀 진입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코스피 12개월 선행 PR로 보게 되면 약 11배를 좀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서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낮은 편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수급과 실적주를 중심으로 해서 압축 매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네, 수급과 실적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영업무역인데요.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종합 의류 업체죠. 갭이 3분기 실적 호조세를 발표하면서 7%대 급등을 보이면서 좀 마무리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. 물론 영업무역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미국향 수출이 40%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업무역 역시 실적이 3분기 상당히 좀 잘 나타났었는데요. 시장에서 기대했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뛰어넘는 등 시장의 기대치에 좀 잘 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4분기 역시도 일단은 좋은 실적이 나오고 내년에도 퍼 기준으로 약 5.4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일단 영업무역은 올해와 내년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고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외국인들의 수급도 보게 되면 지난 3일간 연속 순매수를 좀 보였고 11월 한 달 동안을 보더라도 한 3일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매일 순매수를 하는 등 영업무역에 대해서 매수세가 집중되는 측면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일단 이번 주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수급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영업무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오늘 영업무역을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. 네, 영업무역 알아봤는데요.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는 점, 그리고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